네이버가 자급제품 시장에 뛰어듭니다. 네이버는 자사 쇼핑 중개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15일부터 자급제품 판매자 입점과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급제품 시장은 그동안 온라인 오픈마켓과 종합몰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는데요.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가세하면서 시장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네이버의 자급제품 시장 진출이 정부 당국의 자급제품 확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 관점에 완전 자급제 이행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되는 휴대폰을 자급제품으로 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선 스마트 스토어 휴대폰 카테고리에 자급제품을 추가합니다. 자급제품을 비롯한 해외 출시폰, 공기계, 중고폰 등 세 종을 취급합니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제조사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자급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해외폰은 구매 대행 형식의 해외 직배송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판매량은 자가 사용 목적 1인당 1개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한 대는 전파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스토어 해외 출시폰 판매자는 반드시 국내 보유 재고가 아닌 해외 직배송 제품인 사실과 1인당 1개 제한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자급제품이 단순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제품별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 국내외 온라인 채널에 판매되는 자급제품과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